특히나 이름 있는 아파트일수록 정말로 가격이 오를까요? 실제로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문이 있어요. 네. 그 설문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3프로 TV 안에서 빅사이즈가 이제는 좀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서고 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찾은 인사이트 빅사이즈 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아, 지난 당근당근 마켓에 무려 8만 분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네. 저희 빅사이즈 역대 최고 클릭률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님 얘기대로 됐어요. 그 보면은 우리도 8만 가지야 아마 이렇게 하면서 네. 당근당근 하셨는데 네. 네. 가능했다라는 거. 어쨌든 곡선이 상승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네, 열심히 네. 좀 해갖고 네. 이번에 이제 한번 10만 갑시다. 10만 거의 거품이 이 정도면은 아니. 뭐 아파트 프리미엄 이상의 거품. 근데 10만을 가려면 네. 아이템이 좋아야 되고 제목이 좋아야 돼. 맞아요. 자 네. 오늘 아이템 뭡니까? 오늘 빠빠빠 빠라빠빠빠 이런 거 해야죠. 준비하셨어. 네. 그게 뭐예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네. 건너. 네. 네. 우리 모두의 소망. 우리 모두의 소원. 네. 아파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네. 아 부동산 요즘 또 인기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네. 아파트 중에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아파트를 살길 원하느냐, 아니면은 도대체 왜 브랜드 아파트라고 이름 짓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왜 인기 있냐. 그래서 뭐 이러한 분위기들이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쪽에 좀 더 오늘은 돈 되는 얘기 쪽에 그 이유들을 찾아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 아파트가 비싸질지도 오늘 끝에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빅데이터로 분석한 끝까지 봐야 아파트 상승 네, 네. 예측이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네. 그 아파트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뭐 몇 층 이상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아파트라고 불리려면 네. 빌라도 있고 뭐 있잖아요. 네네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5층 이상인가? 오 알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정말요? 그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5층 이상 20세대 이상이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아파트 생각해 보시면 네. 저 어릴 때는 5층이 진짜 많았어요. 대부분 특히 이제 주공 아파트들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네. 예.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는 보니까 193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이제 세워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충정로에 아파트가 외국 기술로 세워지고 네. 해방 이후에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아파트가 처음 세워진 게 종합 아파트입니다. 이 1957년에 그 중앙산업에서 종합 아파트 3개동을 건축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 네. 당시 전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아파트 준공 여기 저 건설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네. 이때 수세식 화장실이 처음 들어간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우리가 막 비데라든지 이런 걸 처음 만난 엘리베이터라든지 네. 그 정도로 신기술이 집약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낙성식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참여를 하고 주목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포 쪽에 건설이 되는데 주민들이 1년 정도 살다가 정부에다 뭘 요구하냐면 아파트 주변으로 높은 담장을 좀 세워달라. 아하. 왜?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구경 많이 오니까. 구경도 많이 오고 그때 네. 당시 이제 마포 주변에 그 경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논밭이 많았죠. 그쵸? 논밭이. 이분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에 어슬렁거리고 이걸 계속 쳐다보고 하니까 여기 사는 분들이 굉장한 약간 공포심을 좀 느꼈다고 해요. 예전에 하긴 저 담벼락 네.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층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경을 온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를 보는 사람들의 네네네. 어떤 시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네. 또 뭐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네.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가 좀 궁금해서 그렇죠. 검색 트렌드를 한번 봤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검색어들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볼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또 보니까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이 할 수 있는 거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네이버 데이터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네. 데이터랩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건데 네. 거기에다가 그냥 한번 같이 해보면 되게 쉬워요. 여기서 그냥 제가 검색어 트렌드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검색을 하죠. 네. 아파트를 검색을 하고 주린이처럼 저희가 대린이를 키우는 거예요. 네, 데이터. 네. 전체로 하면 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네. 사람들의 검색어 추이를 보여줘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검색을 하면 네, 여기 검색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아파트라는 단어를 검색한 추이입니다. 보시면 2016년도부터 이렇게 있는데 뭐 몇 번 튀긴 하죠. 예를 들면 네. 뭐 2016년에 뭐 6월이나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튀었을 때가 2017년 6월 뭐 이 시즌이죠. 2017년 6월. 네. 아, 또 뭐가 있었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파트 정책 관련 이슈가 아닐까 그렇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아마 가격이 이렇게 들썩일 때마다 아마 네.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전반적인 추이를 보시면 네. 어쨌든 이 검색량 자체가 최근 2019년하고 2020년에 들어오면서 검색량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가 논의되는 것을 이제 빅데이터로 보면 거의 다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관어 1위가 다주택자고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뭐 대통령 이번 정부에 대한 이야기들 오고 있는데 네. 감성어가 좀 슬퍼요. 아파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긴 이유가 도시화 때문에 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은 것들인데 아파트 지금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감성어가 뭐 부담스럽다, 어렵다,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식의 키워드가 나와서 사실은 주거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사실은 아파트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몸값이 올라가길 기다렸다가 재테크나 투자의 수단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내 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을 가격이 오르면 또 어디로 옮길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네. 이 아늑한 공간으로서의 어떤 데이터보다는 이걸 불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그런 좀 심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와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두 가지가 뭐냐면 살다 그리고 사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리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예, 바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우리의 언급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네. 하는 상당히 언급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 트렌드를 보시더라도 2004년대,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이때 아파트에 대한 언급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요. 2004년? 네, 2004년에서부터 쭉 가면은 이때, 그러니까 전체로 그때가, 봤을 때. 네,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노무현 정부 좀 중후반쯤에 많이 가격이 올랐을 때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검색량을 보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어느 정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의 언급량이 많다가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08년, 9년으로 가면서 검색량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가 2010년, 11년 이때 좀 올라가고 네. 다시 최근에 내려가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8년, 19년 이후 이때죠. 그러니까 최근 2019년 6월 이후로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최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2003, 2004, 2005, 2006 이때 이제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한번 오고 쭉 한번 빠져서 그때는 진짜 집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가 그러다 다시 한번 2010년 이때쯤 한번 다시 올랐다가 다시 한번 빠져갖고 그때는 막 그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그랬죠. 여기 이제 한참 나왔었던 뭐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네. 그 이야기가 검색에 그대로 나와요.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 이때죠. 2010년 6월 이후로 검색이 확 늘다가 2010년 말부터 다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2011년 네, 네. 떨어지다가 다시 사라라고 할 때 또 올라갔다가 아파트 가격이랑 굉장히 일치하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검색 자체가 관심의 빈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도 빅데이터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아파트 어떻게 고르셨어요? 아파트를요? 네. 난 골라본 적이 없어요. 골라본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골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근 네. 이제 지하철에는 역세권들을 굉장히 아.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가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세권이라고 해서 주변에 좋은 학군. 학교가 있는지 학군 같은 걸 따져보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스세권이라고 해서 스타벅스가 있는지, 그다음에 슬세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슬세권, 슬리퍼를 신고서 주변에 있는 마트라든지 아하. 뭐 영화관 아. 가까운 거리에 이런 네네. 문화시설이 있는지를 또 많이 보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걸 통틀어서 그냥 가격이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지를 좀 보는 그런 추세가 있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는 브랜드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브랜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저도 어릴 때 살았던 아파트 이름은 그냥 현대 아파트였거든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뭐 이편한 세상, 레미안, 뭐 레미안 프레스티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이름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네. 그건 이제 2000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대림 산업이 이제 용인에다가 아파트 분양 앞두고서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이제 매깁니다. 단지 바로 뒤에 이제 야산도 있고 네. 뭐 이런, 그래서 보면은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 같은 게 좀 예전에는 그려져 있었어요. 아파트 브랜드 단지에. 그리고 나서 뭐 레미안이라든지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타워팰리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편한 세상 굉장히 촌스럽다라는 반응들이 많았대요. 왜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짓느냐. 네.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브랜드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도 브랜드를 사야 가격이 가장 높고, 일단 그런 주변에서도 가장 시세가 높고 추후에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이 브랜드 아파트가 높기 때문에, 일단 싼 곳에 사더라도 브랜드를 구입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브랜드별로 혹시 선호도가 좀 나옵니까? 브랜드 아파트 아까 지금 전님이 얘기하셨지만 네.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느낌으로는 뭐 브랜드 아파트가 집값이 많이 오르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럴 것 같으세요? 브랜드 아파트가? 네, 브랜드 아파트가 특히나 이름 있는 아파트일수록 정말로 가격이 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비싸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논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무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네. 2012년에 아파트 브랜드가 가격 형상, 그러니까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 같은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 이제 앞서 설명하신 대로 이제 98년도에 분양가가 자유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업계 불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어떤 걸 타개하고자 이제 나온 전략 중에 하나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브랜드와 관련돼서 뭐 매해 거의 인지도나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어떤 평가나 설문을 합니다. 그 설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상위에 있는 브랜드 인지도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하위권에 있는 브랜드 인지도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실제로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정말로 이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 간에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라고 그러죠. 한 평당 가격의 차이가 실제 유의미한 결과로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났냐면, 상위 브랜드 아파트가 70.96% 정도 상위 가격이 올라갈 때 하위 브랜드는 37.42%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반이네, 반.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자체의 어떤 영향력이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강남권하고 비강남권을 비교를 해봤더니 네. 강남권이 오히려 비강남권에 비해서 이 브랜드에 따라서 올라가는 비율이 더 높았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재밌어서 좀 찾아봤더니 아마도 이게 2003년부터 11년까지 데이터라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나머지의 평가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비강남권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보다도 뭐 편의성이나 나머지 것들을 좀 더 보고 있는데 강남권은 워낙 이제 비슷하고 또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네네. 결국 그 안에서 브랜드별로의 그 어떤 선호도가 강남이 더 높이 나왔다 라는 것들도 좀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거 자체가 2003년부터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네. 2006년 이후로 실제 브랜드가 어떤 양의 평가, 그러니까는 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서 가격이 더 많이 변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2006년 이후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처음에 아파트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을 때는 네. 그냥 뭐 하나의 마케팅 요소나 차별 요소였다가 갈수록 요즘에 중공 시설들이 다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고부터는 결국 그 안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성과나 신뢰를 보는 것들이 브랜드라는 것들이 훨씬 더 세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아파트 연관어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 이제 뭐 분양받는 걸 최고로 치죠. 브랜드 아파트 직접 사긴 비싸니까 일단은 청약이나 분양받기를 가장 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 상승이나 시세 이런 단어들, 기대하다, 가격,
그러니까 사면서 브랜드 아파트는 내가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또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그 심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브랜드끼리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더 고급 브랜드를 내놓고 있죠, 요즘에. 뭐 레미안 프레스티지나 뭐 프루지오 서밋이라든지 아, 이런 식의 최고급형 아파트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층도 또 더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첼리투스 60층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아파트는 이제는 더 양극화 현상처럼 고급화 현상은 더 극속도로 이제 퍼져 나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네. 그게 기대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설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설문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2010년에는 한 90.4% 정도가 실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2011년 이후로 뚝 떨어지다가 2015년 이후로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설문 데이터가 있는데 2017년에는 사람들이 인지할 때 아파트 브랜드가 확실히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2.8%로 상당히 늘고 있고요. 네. 또 응답자의 80%가 희망 브랜드나 시장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 비용, 그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내가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아파트의 브랜드가 더 좋은 거라면 네? 내가 돈을 더 내겠다. 라는 것에 80%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제일 인기 많냐고. 지금 보니까 2018년에 브랜드 아파트 종합 순위가 나왔어. 이거는 사실은 빅데이터를 통한 건 아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이제 네. 고객들의 어떤 선호도를 좀 조사한 건데 보시면 10위는 10위부터는 할 건 없겠죠. 5위부터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5위부터 하겠습니다. 예. 5위는 포스코 건설의 더샵. 더샵이 5위. 예, 5위고 4위가 푸르지오. 그리고 3위가 롯데캐슬. 예? 2위가 레미안. 1위가 자이로 나타났습니다. 자이가 1위예요? 예, 2018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순위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에게서 조금 처방을 드리면 저거 자체가 이제 부동산 114가 맞아요. 매해 조사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2016년까지는 1등이 계속 레미안이었죠. 네. 그러다가 2017년에 그걸 자이가 처음으로 뒤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2017년, 2018년 계속 1위고 2019년에도 자이가 1위예요. 올해는 2019년 아니, 나왔습니다. 2019년 나왔는데 1등이 자이, 2등이 자이군요.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3등이 2019년 레미안. 1위는 자이, 네.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레미안, 프로지오, 더샵, 네. 롯데캐슬, 이편의 세상, 아이파크, 네. 린? 네, 이 린이 재밌어요. 린이 9위예요? 2018년에도 네. 린이 10위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 린이 인기 많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어떤 그 이제 짓는 어떤 다른 이제 비유라고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린이 항상 특이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린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계속 그 브랜드 인지도에서 2015년에 처음으로 9위로 등장을 하고요. 네. 2016년에 없다가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10위권에. 네, 계속 있네요. 아니 위브보다 더 높네? 그러니까요. 이게 린이라고 하는 게 그 브랜드 이미지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높아서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린은 참고로 저 대전에서는 그 소주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선양 소주. 선양 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10위권을 보면 거의 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급 순이나 네. 시공 평가 능력도 톱10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들은 어느 정도 오래 브랜드를 쌓았다고 할 수 있는데 린은 재밌는 게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한 30위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고 있는데도 이게 린이 이제 10위권에 들었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브랜드 전략을 어쨌든 린 입장에서는 잘 짠 거네,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이 린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브랜딩을 보면 집을 짓지 않고 마음을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용 평가 등급도 뭐 AAA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 좀 이슈가 있는. 근데 아마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땅의 위치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라는 게 네. 아파트 대단지가 있으면 이제 대장단지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렇죠. 가장 비싸고 여기가 가격이 기준이 돼서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고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는데 자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뭐 학군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쪽에 좀 보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한강 조망권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점들이 아마 브랜드 아파트의 이미지를 좀 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또 한 가지 그 순위와 관련해서 재밌는 건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제 설문 기반 중에서 부동산 114가 매해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또 최근에 그
어떤 부동산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 다방이잖아요. 네. 다방에서도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는 재밌는 게 연령대별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들을 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10월이긴 한데 이때 이제 설문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1, 2, 3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레미안, 이편한 세상, 자이,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순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연령대별로 봤을 때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레미안 같은 경우는 20, 30대한테 고른 지지를 받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편한 세상은 30대가 제일 선호하고 있고 4, 50,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0대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50대한테는 약하고 롯데캐슬이?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힐스테이트는 반대로 20대들보다 50대들의 선호도가 높은 뭐 이런 특징들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그래요? 또, 네, 또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에서는 레미안이 압도적인 선호도를 받았고 수도권에서도 레미안. 근데 5대 광역시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편한 세상. 그래서 약간씩 이 지역에 대한 전략들도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한 가지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이게 이제 2019년이라 그래서 지금의 가격 정도를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20, 30대에게 한 84제곱미터 정도 되는 브랜드 아파트라면 너는 얼마 정도 쓸 의사가 있느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5, 6억대를 이제 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5억에서 6억 정도에 내고 싶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이거는 이제 전국 평균이겠군요. 네, 전국 평균이죠. 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2억에서 4억 정도를 낼 의향이 있다라는 네.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4, 50대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그 가장 많이 응답한 건 5, 6억대로 똑같았는데 네. 그 다음으로 응답한 대답이 7억에서 8억까지 내가 낼 의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 30대보다 4, 50대가 전국적으로 브랜드 아파트를 구매할 때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돈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냥 50대가 그건 맞죠. 네. 네.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금이 많다라는 더 거고 많은 돈이면 더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한 좀 기대감을 네. 빅데이터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지금 보면 재밌는 게 1위는 강남구예요. 근데 2위가 경기도 쪽이 치고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강남구, 서초구, 뭐 송파구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그중에서도 인천, 그 이후에 이제 송파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용산, 그 다음이 서초구. 수원이랑 과천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함께 좀 나타나고 있고 강동구, 그 이후에는 부산, 용인, 대전까지 이제 마포구는 한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네, 네. 물론 더 올릴 거로 예상을 하지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거라는 좀 기대심은 약간 좀 다른 곳에 비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로 뜨고 있는 게 또 하남 쪽이 뜨고 있죠. 강남이랑 가깝다 보니까 네. 그 외에는 뭐 광명, 전주, 분당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기대하는 곳에 구입이 또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그 흐름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그 강남에 대한 기대가 높긴 높네요. 그렇습니다. 뭐 강남, 강남, 어쨌든 같은 강남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3구가 네. 물론 당연히 오르겠지만 사람들이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 봤을 때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전국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네네. 나는 어디에 사야 되냐 이런 네. 가격 상승과 관련된 관심도가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네. 흥미로운 거는 이제 아까 하이엔드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른바 이제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살고 싶은 게 어디냐? 어디든 당연히 좋겠지만 네.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다방에서 2020년에 설문을 했어요. 1위로 나온 게 아크로라고 하는 브랜드고 2위가 더웨이치, 3번이 이제 르에 네 번째가 서밋 프루지오인데 솔직히 저는 네 개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도 20, 30대와 이제 4, 50대가 약간의 선호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크로 같은 경우는 20, 30대보다 4, 50대가 상당히 선호하고 있었고 아크로가 아마 아크로 리버파크 거기 얘기하신 모양이다. 그죠? 네, 대리산업에서 만든 아크로. 그 아크로가 한강 그 쭉 따라가다 보면 한강변에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우리랑 거리가 먼 데다 보니까 다들 몰라 지금. 남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도 이제 연령대가 좀 차이가 나는데 네.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어쨌든 40% 이상은 브랜드 이미지예요. 그런데 20, 30대는 그래도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자재나 시공용품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4, 50대는
가격이나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네. 것도 좀 한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크로 아파트를 왜 선호하는지 좀 감성으로 아크로 한번 좀, 예 한번 볼게요. 일단은 긍정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1위가 네. 보면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뭔가 독보적이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고요. 편하다, 우수하다, 선호하다, 예술적이다, 자랑하다, 기대. 이건 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아크로에 대한 사실 어떤 그 선호도나 이런 호감도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라는 걸 좀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이 마치 네. 그 현대 자동차에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별도로 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를 쓰는 애들도 있고 네. 아 이미 우리가 낸 것들이 프리미엄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그 프리미엄 혹은 그 위에 있는 어떤 그 브랜드의 어떤 상승이 결국에는 이 안에서 하이엔드 같은 상승이 결국 이 안에서 양극화 혹은 거기에 있는 안타까운 면들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건데요. 뭐 신조어의 이런 것도 있죠. 슈거, 엘사, 예, 뭐 이제 휴먼시아 거지 뭐 이래서 휴먼시아라는 브랜드도 이제 그랬고 엘사 그래서 뭐 LH 사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최근에 이제 나오고 네네네. 있어서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제가 이제 내년에 마곡으로 이사 가는데 거기 힐스테이트 단지가 딱 하나 있거든요. 주변보다 시세가 어쨌든 1~2억가량 높아요. 같은 그러니까 평수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지어지고 오히려 더 먼저 지어졌어도 네. 프리미엄 아파트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프리미엄 아파트 감성 분석 보면 66.7%가 긍정이에요. 그래서 좋다, 기대되다, 편리한, 풍부한, 우수한. 편리한, 풍부한은 주변에 이제 어떤 기반 시설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쾌적하다, 자랑하다, 프리미엄 아파트 사는 거를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게 본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SNS에서도 사실은 그 프리미엄 아파트에 산다는 네. 거를 은근히 이제 사진을 통해서 비춰주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사람들 만나서 어디 사세요 했을 때 이 브랜드 아파트 이름을 대면 네. 나오는 말이 부자네요 아니면 잘 사시네요 이런 단어들로 좀 보여지거든요. 커뮤니티 같은데 인터넷 커뮤니티 가끔 보면 네. 한남 더일 사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한남 더일이 그렇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네. 죄다 한남 더일 산대. 야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연예인 누구와 다른 얘기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SNS에 좌표를 찍기 시작한 게 네. 예전에 다 부자처럼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외제차 좋은 거 타고 집이 으리리합니다. 막 대리석이 깔려 있고 그러나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은 분명히 지방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SNS 안에서도 내 거주지의 위치를 꼭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네. 집만 보고 좋은 집 뭐 30억짜리 볼 것 같이 얘기하더니 가서 사진만 열심히 찍고 올리는 거군요. 네, 그냥 올리는 용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동산,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네,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들이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네, 네. 뭐 그래도 확실히 이런 브랜드의 어떤 변화는 절대 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네. 결국에는 아파트 브랜드가 일종의 명품처럼 돼버리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사냐 할 때 명품 가방 하나 탁 내놓고 사진 찍듯이 그 지역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업 단위의 돈을 쉽게 뭔가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 대장주라고 하는 아파트의 브랜드가 되는 순간 네. 갑자기 뭐 1억씩 쭉쭉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일종의 계급이나 현상이 이미 생겼다라는 부분에 안타깝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까 저희가 이제 브랜드 선호도랑 네.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많이 언급되는 지역 말씀드렸잖아요. 네. 돈이 많다면 그쪽에 그 브랜드로 사시면 추후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궁금한 점 있어요. 이번에 네. 마곡 가시는데 여기 네. 나오는 브랜드 아파트 중에 한 곳 사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그냥 SH에서 하는 네. 우리 모두가 이 아파트 브랜드의 이름도 모르는데 SH가 이제 아주 네. 좋은 브랜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예. 혹은 뭐 LH에서 하는 거 그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3프로 TV 안에서 빅사이즈가 이제는 좀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서고 있다.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회수 보세요. 그러다 거품 꺼져가지고 어쩌시려고 자부심을 가져야지. 오늘 좀 위험합니다. 거품 네. 꺼질 확률이 있어요. 싸우지 마시고 우리 뭐 김덕희 소장님 뭐 네. 데이터 혹시 소개할 거 있으면 끝으로 아, 뭐, 네, 간단하게 하시고. 보죠. 네. 네, 자이랑 그래서 힐스테이트랑 푸르지오 네. 요 세 개 중에서 그럼 실제로 어디가 그래도 네. 관심이 있는가 아까 순위 얘기인데 소셜도 보면요. 네. 소셜에서도 1, 2, 3위 중에서 올해의 데이터를 보면 자이가 네, 힐스테이트나 푸르지오보다 두 배 정도의 언급량 파란색 그래프가 자이, 네, 자이 그리고 네. 초록색이 힐스테이트
이제 여기 주황색이 푸르지오인데요.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언급량의 추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들이 좀 비슷비슷해서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세 개 다 중에 자기가 좀 언급량이 많고 셋 다 키워드를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예요? 가운데에 셋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가능?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살 수 있다. 열심히 가능하다. 열심히 한다. 가능하다. 뭐 아니면은 뭐 이게 이제 내가 가능할까요? 뭐 이런 데에게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뭐 네, 이런 아 그러네요. 아, 새 아파트 공이 가능하다. 가격, 뭐 지역 청약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네. 아 우리 열심히 벌어서 뭐 한번 가보죠. 뭐, 맞습니다. 뭐 불가능하지 않을. 그거 같지 않습니까? 3프로 TV를 열심히 보면 저희 말고 주린이를 열심히 보면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한번 중심으로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살펴봤는데 씁쓸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뭐 욕망과 아마 좀 질시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좀 녹아있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인지 네. 그 솔직히 처음에는 분석할 때 뭐 재미있거나 되게 감성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런 내용이 거의 안 나오고 네. 정보성 얘기 혹은 매매 거래 얘기만 살 수 있냐 없냐. 네, 그리고 굉장히 한정적이었어. 커뮤니티에서도 뭔가 이른바 드립 같은 게 아파트에서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아파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네. 반대로 좀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집인데 그죠. 그렇죠. 집이라는 공간이 너무 그렇게 저 돈으로만 환산되는 것도 좀 아쉽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아파트. 아,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 그리고 전민기 팀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